KBO 프로야구에 FA 선억 시장이 도래하는 가운데 묵묵히 BFA 단연 계약을 이끌고 있는 SSG의 행보에 눈길이 갑니다. 또다시 FA 시장이 과열되면서 KBO 최초로 한 해 FA 계약 선수 총액이 1000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나 좋아야 한 논리도 있어. KBO는 지난 7월 안채홍 선수와 롯데 자이언츠의 2+2년 계약을 통해 BFA의 단연 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FA 선수들도 단연 계약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SSG 랜더스는 이번 2022 FA 시장에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틈을 타 팀의 에이스 투수 문승원, 박종훈 선수와 BFA 단연 계약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박종훈 선수와는 5년 총액 65억 원, 문승원 선수와는 5년 총액 55억 원에 각각 계약 체결했습니다. 두 선수는 내년 2023 FA 시장에 나올 예비 FA 선수였지만 올 시즌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으며 아직 몸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구단이 제시한 단연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팀에 대한 애정도 있었기에 SSG 랜더스는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줄 핵심 선수 두 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전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연 계약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은 KBO가 BFA 단연 계약을 허용한 뒤 첫 장기 계약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BFA 단연 계약은 구단의 입장에서는 팀의 에이스 선수들을 FA 이전에 묶을 수 있어 좋은 계약일 수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계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팀에 애정이 있는 선수나 시장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 혹은 부상 등의 변수에 대비한 좋은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소속팀과 FA 이전에 단연 계약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100% 다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SG 랜더스는 한유섬 선수에게도 단연 계약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유섬 선수는 단연 계약에 응답하게 될까요? 우선 2022 FA 시장을 살펴보면 한유섬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100억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김재환 4년 115억, 김현수 4+2년 115억, 박건우 6년 100억, 나성범 선수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6년 150억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유섬 선수의 커리어가 위 선수들에 비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2022 시즌 FA 로이드를 맞으며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충분히 100억 클럽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선수와 구단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을 이끌어내어 BFA 단연 계약 사례가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BFA 선수 단연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